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 앨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면 말이죠, 그룹마다 곡 소개 담당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이 멋지게 곡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윈.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타이틀곡 아이스 에이지는 멤버 캐슬제이 형이 직접 작사를 한 곡으로 에너지틱함을 느낄 수 있는 강렬한 힙합 트랙이고요. MCND만의 자신감과 열정, 포부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네, MCND 하면 눈길을 사로잡는 칼군무, 완벽한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앨범 포인트 안무를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 MCND의 메덴이라고 하죠. 우리 메인 댄서 빅군. 빅군이 한번 멋지게 한번 안무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제가 보여드려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안무는 폴짝춤이라고 하죠. 일명 폴짝춤이다. 폴짝춤이요? 저희 멤버들이 후렴구에 나오는 동작인데 한번 불러주시죠. 예. 5, 6, 7, 8. 우리 안착가 coming to our stage, coming to our stage. 여기 부분, 여기 딱 점프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폴짝춤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그럼 질 수 없죠. 또 다른 멤버 혹시 있나요? 네. 포인트 안무? 저와 민재 위준의 케미를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는 짝짝쿵 춤인데요.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폴짝춤에 이어서 짝짝꿍 춤까지 우리 또 댄스를 봤습니다. 이제 댄스를 봤으니까 이제 또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죠. 우리 또 그렇죠. 메인 보컬이 또 킬링 파트 한 부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날 끌어줘 그냥 가만히 우리 바라버린 채 좋습니다. 이야, 타이틀곡 킬링 파트까지 듣고 나니까요, 이번 앨범에 다른 수록곡들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곡들이 있는지 우리 멤버분들이 한 번 한 분씩 소개를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군. 이번 앨범에는 총 5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저희 첫 번째 트랙 인트로는 앨범명과 같은 Into the Ice Age라는 곡이고요. 세계를 차갑고 빛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네, 근데 KCJ분이 우리 아이스에이지가 좀 더 특별할 것 같은데, 네네. 타이틀곡 아이스에이지의 작사를 직접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는지. 네, 저희의 바로 두 번째 트랙이 타이틀곡 아이스에이지인데요. 저희 MCND의 패기, 열정, 또 포부를 담았습니다. 지구를 얼려버릴 정도의 강한 파급력을 지닌 저희 자신감을 표현해냈고요. 또 전체에 등장하는 얼음은 아이스, 즉 녹지 않는 보석으로 비유를 해서 무대 위의 보석 MCND 저희 다섯 명이 저희 무대를 보고 즐겨주시는 여러분들도 얼음으로 만들어 저희 전 세계 사람들을 빙하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 라는 포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MCND의 강한 자신감이 벌써부터 느껴지는데요. 우리 다음 곡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트랙은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곡인데요. 반복되는 구속을 벗어나 자유롭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MCND만의 이제 10대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곡이에요. 맞아요. 민재도. 네, 네 번째 트랙 Hey You라는 곡은요, 다른 노래들과는 조금 다르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곡이고요. 또 친구 사이의 우정을 표현한 밝고 경쾌한 곡입니다. 휘준. 자, 마지막 곡은 저희가 프리 데뷔로 선보였던 T.O.P. 갱인데요. 이 곡은 캐슬제이 형이 직접 작곡에 참여를 했고, 캐슬제이 형, 이제 빅형, 윈이 함께 가사를 쓴 곡이거든요. 리듬과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지만 가사도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T.O.P. 갱은 특별하게 저희가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3년간 받으면서 저희가 T.O.P. 갱 뮤직비디오도 LA에서 현재 촬영 스태프분들과 함께 찍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의미가 깊은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멤버들의 소개로 앨범 수록곡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멤버들의 설명만 들어도 10대만의 패기와 감성이 잘 녹여져 있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기점으로 음악방송 활동을 할 텐데, 요즘 음악방송 무대 클립을 보면 말이죠, 눈길을 끄는 썸네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MCND 멤버 중에서
썸네일에 장식할 멤버를 뽑자면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지목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어, 우리 위인이 선택이 네, 됐습니다. 어, 본인이 선택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형들이 몰아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우, 겸손한데요. 좋습니다. 우리 다른 멤버들은 윈을 뽑은 이유가 있나요? 네, 또 저희 윈군이 저희 MCND의 훌륭한 비주얼을 또 담당하고 있고요. 또 무대 위에서 저희 노래에 맞는 어울리는 표정을 잘 연출해내기 때문에 썸네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음악방송 PD님들, 관계자분들, 모든 분들 썸네일은 윈 멤버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MCND 멤버들과 토크는 있죠?